누가 윗대에서 누가 불리셨어? 아시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네. 저희 친정 쪽에서. 예. 네. 친정 쪽에서는 불리. 시댁 쪽, 친정 쪽. 친정 쪽도 있고 시댁 쪽도 있고. 불리셨다 해. 윗대에서. 저희 친정은 잘 모르겠고요. 네, 시댁은. 시댁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시댁이랑 연락을 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친정도 윗대에서 불렸고, 네. 이 대준애 쪽으로는 현존하시는 분이 계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네. 신우가 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카톡 그 사진 보고. 신호를 받았나? 이런 생각은 그저께 알았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놔가지고 전화점사 받는다 뭐 이래갖고. 기주님은 네. 기주님 내로 내려오는 그 분리신원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기주님은. 네. 그래서 꿈을 꿔도 선몽을 해서 꿈을 꾸고 아는 소리도 하고. 아, 제가요? 그리고 이 집은 뭐 돈의 고략은 크게 없다 이래. 맞음 맞다 안 맞으면 맞다 그래. 돈에 난동이 나지 않는다 이래. 근데 돈으로도 좀 힘들기는 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올 수전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올 수전 3월 들어와서부터이잖아. 아, 근데 제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되돌려 보면 그 식당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식당의 주가 뭐예요? 샤브집이었어요. 샤브향이라고 샤브집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저희 홍천에서는 저희가 독점이었어요. 근데 장사가 워낙에 잘 되고 하니까 또 옆 동네에다가 누가 또 프랜차이즈를 하나를 또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먹기에다가 코로나에다가 이러다가 장사도 이제 너무 안 되고 너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해버렸어요, 제가. 뭘로? 그 샤브인데 이제 등촌 샤브 칼국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등촌 샤브 칼국수라고. 그것도 차이 저기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칼국수인데 그 안에다가 이제 고기도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4월 달에 변경을 했거든요. 업종 변경을 하면서 간판을 갈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 코로나에 뭐 이제 또 옆에 누가 차리고 나서부터는. 그 변동 언제 했어요? 4월 1일 날 했어요. 그죠? 네, 4월 1일 날. 3, 4월 수전 들어오면서 네. 3월부터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네. 인테리어에, 그지? 네. 그러니까 맞잖아. 3, 4월 전. 아우, 왜 이래. 왜 이렇게 눈물을 날라 그래요. 3, 4월 들어와서부터 업종 변경하면서 네네. 낮은 건 크게 없잖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왜 이제 왔냐 그러시네. 아유, 나 집이 지겠다 진짜. 저는 조금 사실은 그 샤브향을 할 때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왜 했어? 바꾸지 마라. 그냥 내려놨어야지. 마감을 지었어야지. 근데 누가 이 큰 덩어리를 누가 인수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열정에 비해서 제가 또 이제 빚을 내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도 홍천에서는 독점인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진짜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전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넘기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3, 4월 수전에 업종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네. 대우를 해주고 갔어야 돼. 그랬으면 지금의 같은 결과는 안 났다 이래. 그러면서 5, 6월 달 더 심해졌고. 근데 장사가 안 됐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저거 한 거 막 틀어 막냐고 바쁘잖아. 그것도 그렇죠. 돈은 또 돈. 아저씨랑 같이 하는 거지? 아니요. 따로 해? 아저씨는 뭐 하셔?
저희 신랑은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었다가 이제 제대한 지 한 달, 한 달도 안 됐어요. 아저씨가 말은 잘 하시는데. 근데 승질이 좀 남자답다래야 돼. 꿉꿉거려야 된다 그래. 뭐라 그래야 돼. 조금 성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좋게 말해서 남자답다는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좋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언니도. 근데 눈 뒤집히면 언니가 더 안 된 걸 그래. 눈 뒤집히면. 맞아요. 저도 이게 살면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요. 아, 그래요? 원래 갖고 있는 성격이요. 눈 뒤집히면 아저씨는 집도 못 써. 아저씨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제대를 한 거야? 아, 저희 신랑은 이제 46인데요. 좀 더 뻑이지. 군 생활을 거의 20년 넘게 하다가 사실은 장사를 하려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주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만뒀는데 그것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거긴 뭐야? 그것도 음식점이에요. 그때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배달만 하는 프랜차이즈고 이제 배달만 한 두세 가지 정도 얹어서 배달만 하려고 여주로 이제 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떨어져 살게? 부터는 못 살아. 떨어져 살았잖아. 살다가 다시 합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아야 돼. 선생님한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떨어져 살아야 돼. 저 그러고 싶어요. 본인이 강하게 원하잖아. 맞아요.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조금 아저씨도 힘든 거 있겠지. 떨어져 살다가 붙었으니까. 허나 본인이 더 심하다 이거야. 숨 팍팍 막히고. 맞아요. 보면 짜증나지 뭐. 근데요. 저희 신랑이 10월 달에 여주로 가서 장사를 하면 지금 계획은 그래요. 홍천에서 여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 끝나면은 집에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출근을 이제 하고. 신랑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힘들어. 근데 처음엔 하겠지. 근데 정말 올까요? 저는 사실 왜? 떨어져 지내고 싶지. 떨어져 지내고 싶다라는 거는 그 이외의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감수 못 하잖아. 좋은 것만 어떻게 골라?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뭐 도장 찍겠다는 얘기야? 저 이혼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그렇지. 저희가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말을 트고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올해 수자는 그냥 가겠다요. 올해 수자는 그냥 넘어가겠다. 아이들은 미성년도 없잖아. 그냥 뚝하면 뚝이잖아. 아니요, 미성년자 둘이 있어요. 몇 살? 늦게 났어? 아니요. 저희 큰애가 22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고3이고. 고3이면 끝나잖아. 네. 미성년자. 그리고 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있고. 걔네 저기 뭐야. 민자 끝나면 가망성이 높겠다, 야. 근데 이혼수가 있어요, 선생님? 있어요? 그냥 떨어져 사는 걸로 마감 지으면 안 되나? 이혼수는 들어오는데? 이혼은 안 하더라도 그냥 따로 살고 싶고. 아, 그냥 같이 있어도, 왜냐면. 눈물이 사람, 나잖아, 본인이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생각하고 하면 왜 눈물이 자꾸 나잖아. 내가 계속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려서 내가 자꾸 눈물이 흘리려고 하잖아. 내가 감당이 안 돼, 지금. 응?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답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은 네 마음속에 있다, 이래. 답은 네 마음속에 있다 이래. 진짜 이혼수가 있어서 따로 헤어질 수는 있어. 있을까?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해? 저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제 명이 못 산다? 네, 그럴 것 같아서요.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 본인은 서로 잔인한 것 같아요. 서로가. 본인은 집안에 네. 우환이 들라고 하면 본인이 먼저 느껴. 감으로 느끼든지 몸으로 느끼든지 느낀다고. 아,
근데 촉이 빠르다래야 되나? 뭐 뭐라 해야 돼? 촉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지? 있는 것 같기는 해요가 아니라 있어요. 그냥 꿈을 이렇게 꾸고 이제 보면 아 2, 3일 내에 분명히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상을 당하겠구나 이러면은 출근 막 하다가 보면은 상당한 사람들이 쫙 모여 있고 이런 그래서 아 내가 꿈을 꾸고 나면 아 분명 누가 또 죽었겠구나 이러면은 이제 그런 눈이 자꾸 감기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글쎄 돌아가신 분은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에 뭐 올 말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3년 안에요? 눈이 자꾸 감기는 형국으로 들어와? 친정 쪽으로. 아 양. 아유 김씨가 중에 이 씨 명당 양쪽 불이 다 말하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담을 쌓고 살아 아예? 시댁이랑요? 응. 네. 왜? 아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고집이 장난 아닌 건 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할 때부터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신랑하고 원래 인연이 아니잖아. 신랑자하고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고 여태까지 온 거잖아. 참고 그래도 살았어요. 떨어져 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구역구역 온 거지. 붙어 살았으면 애진약에 갈라섰다 이래. 뭐 신랑도 문제지만 언니야도 문제다잉. 저 뭐가 문제였을까요? 타협이 안 되잖아 언니야.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딱 죽었으면 그걸 밀고 나가잖아. 타협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신랑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신랑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본인 내 앞에 있으니까 신랑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병일까요 선생님? 병이 아니지. 그러니까 저도요 그냥 뭐 생각을 딱 하면은 그거는 바로 해야지 이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그런 성격이거든요 사실은. 이 성격이라는 건 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언니가 문제가 뭐냐면 주가 딱 쓰면은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있잖아. 굽히질 않는다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나간다는 거지. 고집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눈 뒤집히면 씨발 장난 아니야. 신랑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 배는 게 없어. 그렇잖아. 그걸로 살았다 이래. 근데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애를 위해서 그냥 많이 참고 살았고 엄마니까 네 아이들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 위해서 살고 싶잖아. 네. 그래서 여기 찾아왔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하고의 연이 어디까지인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는 그냥 가. 그리고 차라리 아예 별거 아닌 그냥 별거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주로 가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에 언니야 네. 꿈 요즘 어떤 것 꾸나? 꿈에서 다 일러주신다 이러는데 꿈을 안 꿔요. 꿈을 안 꾼다고? 네 꿈을 꿔도 그냥 흘려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생각나는 꿈이 없어요. 꿈에서 일러주신다 이래. 피곤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지. 육체적인 거 힘든 거보다도 정신적으로 힘든 게 너무 세잖아 지금. 네. 금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 벌어놓은 돈 다 어디 갔냐 이래. 빚 갚느냐고 막 맨날 그러니까 하루살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돈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다 빚을 장사하는 사람은 그래 하루살이야. 잘 되면은 좀 저거 한 거고 안 되면은 그냥 무너지는 네,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게 제가 4월 1일 날 가게를 바꿨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되게 갈등되는 게 이거를 내가 내놔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이 홀 장사를 하지 말고 배달로만 지금 배달도 제가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에 돈이 더 수입이 더 좋지 않아? 훨씬요. 그치?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렇다 보니까 언니는 어떻게 지금 식당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어. 없어요. 응. 식당을 해야 돼. 네. 근데 3, 4월에 업종 변경하기 전에 네. 먼저
일을 했어야 돼. 그러면 3, 4월 지나면서 5, 6월 지나면서 7, 8월에부터는 자리 잡았다 이래. 근데 배달도 걔하나 효율수님 홀 장사하는 것보다 훨 낫다 이래. 훨씬 나요. 네가 살 때가 돼서 이제 굴러 들어왔구나 그래. 본인 생각하는 게 있지? 이래 보면 좀 날까? 응? 맞아요. 말해봐, 그게 뭐야? 저는 지금 계획은 그거예요. 지금은 제가 한 거의 70평 되는 상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작은 데로 옮기고 싶어요. 왜냐면 월세도 지금 150만 원에다가 뭐 이것저것 나가는 것도 너무 제 장사에 비해서는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배달을 하는 거는 뭘 업종이었던 거야? 그거는 이제 김치찜하고요. 고기. 하나는 그럼 그거 차고 나앉아. 어차피 이거 내 저기 뭐야 작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손에 이빨 보고 남겨내지 뭐. 그런 각오도 하고 있는데 또 궁금한 거는 제가 이 등촌샤브 칼국수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올 때 샤브향은 너무 샤브집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로 변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재료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 참 이렇게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이 브랜드 자체가 맛도 괜찮고 괜찮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브랜드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상가를 잘라서 세 줄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지금 계획은 빈 상가로 일단은 지금 있는 거를 빈 상가로 빼버리고 이 브랜드를 그냥 다 가지고 상가를 다시 그냥 한 30평짜리 되는 상가를 얻어서 그냥 나가서 그 이 등촌 샤브 칼국수를 홀에서 장사를 하면서 배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 상가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고 또 2층인데다가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계획은 사실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그게 제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상가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겠고요. 계약 기간이 언젠데? 계약은 내년 6월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6월달 돼서 나가게 되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상복구 하는 것만 1,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바에는 내가 1,500만 원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느니 다른 사람한테 빈 상가로 넘기고 가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빈 상가가 과연 나갈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내놔봤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등촌을 그러니까 등촌 샤브 칼국수라는 이 브랜드하고 이 상가를 같이 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놔 등촌이랑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놓는 걸로 답 찾고 그러니까 상가하고 등촌이라는 브랜드하고 같이 내놓을까요? 아니면은 상가만 내놔 상가만요? 그럼 이게 나갈까요 선생님? 언제나 될까요? 그래야 제가 빨리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세도 너무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떨리지? 나가. 나가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나갈 것 같은데? 빈 상가로 빼면요?